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두 건의 재판과 다섯 건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 이미 여섯 건의 혐의로 두 건의 재판을 받고 있고 남은 다섯 건의 의혹으로 기소될 경우 이 대표를 둘러싼 혐의는 열 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 대표는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대장동 성남FC 관련 배임 뇌물 혐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검찰이 이 대표 기소를 전제로 벌이고 있는 수사도 다섯 건이나 남았습니다. 피의자가 많은 대장동 사건의 경우 이 대표의 주변인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뉴스토마토 김수민입니다.